안녕하세요. 이레툴스입니다. 이번엔 순창으로 다녀왔어요. 이번에 창업하신 사장님은 철강업체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철강업체 특성상 어마어마한 부지와 건물 크기였어요. 입지도 도로변과 연결되어 있고 오가는 차가 상당해서 유입이 꽤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철강업체를 하고 계셨던 만큼 상업적 감각이 무척 뛰어나신 듯합니다. 건물과 부지는 거의 300평은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중 매장으로 쓰기로 한 공간은 5-60평 정도입니다. 그럼 함께 앵글을 둘러보시죠. 평수 5-60평에 창업비용 1억 2천. 이레툴스로서도 큰 건수라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진열대를 조금 특이하게 짜셨는데 한번 둘러보시죠. 높이와 너비가 다양한 경량랙, 철망, 스페이스월 등 긴 진열장에 노란 박스를 놓고 그 위는 걸 수 있는 진열대를 만드셨네요. 손님들의 눈길이 닿기도 쉽고 접근성도 편해 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카운터 뒤는 스페이스월로 장식하셨네요. 앵글을 짜실 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만들기.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세요. 이 틈을 타 바코드북과 함께 시스템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철물은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에다 수량도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바코드 시스템 구축은 거의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포스기와 바코드 프린터기 및 리더기를 갖고 있으시다면 물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납품합니다. 기기가 없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레툴스가 준비해드립니다. 물품에 대해 잘 모르는 창업주님들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레툴스의 카탈로그와 B2B 홈페이지 오픈 등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편하게 해드립니다. 열심히 물건을 갖고 오고 갖고 옵니다. 전무님은 그 물건을 손수 검수해주시고 진열하는 분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예쁘게 진열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 진열이 완성되어 갑니다. 처음엔 노란 박스 물품부터 진열하고 그 다음 걸 수 있는 공구들을 걸면서 진열합니다. 물론 그 전에 철저한 검수와 확인은 필수. 진열할 물품들의 종류로 구역 정하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진열도 한결 편하거든요. 이렇게 텅 비어있던 스페이스 월이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함께 구석구석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초기 창업 시 가장 많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 바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고 재고 규모는 얼마나 보유 및 유지해야 하며 상품의 조달, 영업,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이레툴스는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아낌없이 지원해드려요. 이 빈 부품함들은 앞으로 장사하면서 채워질 겁니다. 진열의 철칙, 이후 들어올 물품을 생각하면서도 비어 보이지 않게 진열한다. 철물점은 창업 전에도 후에도 많은 물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철물점의 인테리어는 곧 진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꾸미기보다는 진열과 정리에 더 투자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진열을 끝마치고 한 바퀴 둘러보며 이번 창업을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저물어가는 하루와 함께 인사드리며 끝마치겠습니다. 이레툴스는 다음 창업기로 찾아뵐게요. 고생하신 이레툴스 직원 여러분, GY 철강산업 사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아자.